FC24 가월드컵 조추첨식. 잠깐 이거 좀 하겠습니다. 결승 이제 곧 합니다,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주시고. 야, 진호 들어와. 이거 들어. 자, 세팅 중하겠습니다. 진호 들어와. 자. 혹시 다 그 방송 보고 계신가? 그 나오신 분들? 좋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저 네가 좀 미리 설명 좀 해 줘 봐. 아, VR이요, 형님? 어, VR 어떻게 할 거야? 아, VR은 지금 이게 저쪽에서 누르면은 이 화면 나오고 팀 나오고 이제 형이 이제 A조, B조 뽑으시면은 A조에 그 팀 들어가고 B팀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준비했거든요. 아니면 네가 여기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할래? 여기서도 할 수 있거든? 아, 여기서도요? 어. 아, 그래서 제가 진행자를 미리 넣어놨어요. 아, 진행자 넣어놨어? 어, 네, 그러면은 진행자. 이렇게 하자. 야, 이거 빨리 채팅창 이거 위로 이렇게 작게 해봐. 작게. 위로 해서 작게. 어.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내 말을 듣고 계신 거야 지금? 방송에서 도방하고 있어요, 채은채님. 아,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준비되면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바로 준비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또 자기소개 좀 해봐.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감바스 FC 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떤 BJ야? 공포 게임도 막 하고 그러더만. 아, 저는 BJ는 아니었고 저는 원래 유튜버인데 이제 그냥 방송 가끔씩 키다가 이번에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너 공포 영상을 많이 올리던데? 그게 형님 이제 먹고 살려면 하는 거죠. 아, 그래? 네. 오케이. 아니, 나도 저 공포 그걸 하는데 나중에 저 새벽에 공포 뭐 하나 같이 하자. 알겠습니다. 자, 들리시고 계시나? 자, 별풍선 못 읽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은채님 마이크 꺼주세요. 은채님 마이크 꺼, 마이크.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듣고 계시고. 자, 좋습니다. 부금 하나 틀어주시고 이제 저 로기나 씨 들어오시고. 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 FC24 가월드컵 조추첨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팀 이름이 담겨있나요? 어디가 팀 이름이죠? 네, 지금 예. 여기에 그거를 한번 제가 까볼게요, 살짝만. 예. 모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조네요. 아, 조네요. 오케이. 여기가 조고 제 화면 기준 이 오른쪽 조라고 써 있 아 조라고 써 있네요. 아, 써 있나요? 아, 조 써 있네요. 제가 못 봤어요. 야, 조 팀 써 있네요. 자, 조랑 팀이고요. 저희 서로 못 봤습니다 지금.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갑니다. 조와 팀이 돼 있는데 저희가 뽑기 전에 네 어떤 팀들이 있는지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지금 채은채 리포터가 나와 있는데 네 자, 지하돌 FC부터 이렇게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돌 FC 어떤 팀인지 진호 씨가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형님, 저 감바스야밖에 모르는데 예. 지하돌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타쿠님, 가스키님이 이제 뛰고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큐나님이 추가가 안 됐어요, 형님.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여기에는 이제 홍타쿠 가습기가 이제 남자 두 명이 들어갈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홍타쿠 가습기가 이끄는 팀이고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치지직에서 강다네 씨를 좀 영입을 했는데 강다네 씨가 우아꾼이 컨텐츠 버추얼 그 버축대에서 네. 굉장히 좀 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나요? 아니, 개인기를 잘 쓰는 선수였어가지고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목소리 더 크게 해주세요. 어제 개인기를 잘 써가지고 네. 굉장히 잘했고요. 그리고 저기 포도네 선수 네 포도네 저 선수도 잘합니다. 오 포도네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스트라이커 아닌가요? 몰라요. 모릅니다. 일단 잘합니다. 네. 밀크라지가 저 스트라이커였고요. 그렇죠. 네, 연습을 좀 많이 했고 네. 굉장히 또 잘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고 저희가 사실 원래 감스 팀만 세가지고 야, 이거 진짜 좀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냐,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어제 붙어봤는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YBX 빼고는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 진짜. 예. 왜냐면 그 YBX도 져요 이제는 심지어. 아, 진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예, 네. 뭐라 하려고 하시죠? 아니, 이게 저희는 이제 형님 고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췄어 선수들이. 다른 팀은 저점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비슷해요. 아, 시력이 다 비슷해졌구나.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팀! 자, 지하돌 FC 이제 다음 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팀 아무거나 네. 눌러주시면 은채님 네. 나왔어요! 팬FC죠. 자, 일단 피파 온라인 FC 온라인 PJ 찌미님이 진짜 공격수로서 잘하고 여기에 이제 김수 이스타TV의 김수빈 캐스터 네. 축구 전문주 우질 또 FC 온라인 PJ 거기다 로또비 선수가 키퍼인데 정말 잘해요. 근데 이번에 유비잖아요. 네. 말이 안 될 정도 잘하고 그리고 뿌꾸 형이 또 FC 온라인 BJ로서
또 잘해주고 있고 김찬열 선수가 센터백인데 잘해주고 있고 천사랑 선수가 왼쪽 오른쪽 윙인데 잘해주고 있는 팀이다. 그러니까 이 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최약체였다가 네. 지금은 야 이거 진짜 우승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지금 팀 사이즈가 맞는 팀이고 네. 그걸 잡아준 봉훈 코치가 네, 제가 봤을 때 1등 봉신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는 네. 찌민 선수가 연습이 엄청 많고 또 저희 팀을 이기려고 분석을 엄청 해서 크로스 플레이를 요즘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어제 저희랑 있을 때 5골 넣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말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팀 네 다음 팀도 한번 넘겨볼까요? 서겐박 FC입니다. 자 서겐박 왜 서겐박이냐면 두 번째 이제 올림픽 유동분들 모르시니까 저 새끼 얼굴이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썩은 면상이다 해서 서겐박이란 팀인데 예, 조경훈 예 박재박 조경훈이 이제 리더로 있는 팀이고 그렇죠. 여기서 잘하시는 선수 숙봉 선수 그다음 신유 골키퍼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뭐 정보가 있죠? 저도 여기는 저희가 이제 해봤잖아요 경기. 솔직히 저는 숙봉 선수밖에 잘 안 보였고 아 근데 은근히 어제 잘했어. 우리랑 원래 점수 차이가 맨날 막 7-0, 5-0 이랬는데 어제는 은근히 빡셌어. 그래서 나는 뭔가 다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습을 많이 안 해봤 제가 저는 방송 많이 보잖아요. 네. 연습을 진짜 많이 해요. 연습을?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아쉬운 게 경훈님이 경기가 들어가면 약간 좀 뭔가 플레이가 안 맞는 느낌. 근데 이번 대회는 13명이 로스터인데 조별 예선 풀리그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 무조건 한 명씩은 다 뛰어야 돼요. 아, 맞네. 어. 4강 결승은 안 뛰어도 돼. 맞네, 맞네. 아, 맞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경훈이 들어왔을 때 팀이 어떻게 될지 아. 네,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팀 보여주세요. 빡 FC입니다. 자, 맞박이 주장이고, 꾸티뉴. 네. 또 FC 온라인 BJ. 맞박 FC 온라인 BJ. 그리고 영감이 또 이제 옛날 보축대수 또 날아다녀서. 엄청 잘한다 아, 들었어요. 너무 잘해. 예, 공격수로 또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셸키님이 왼쪽 윙으로서 공격적인 이 골 결정이 좀 높으신 분이고 예 그 다음에 유연서 이제 막차 탔는데 주전인지 모르겠고 요님도 제가 알기로 좀 초보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실력적으로 좀 올라온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쿠티뉴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기 싫어해요. 예 그러면서 좀 이제 재미없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FC 온라인 BJ들 두 명이 있는데 맞박이 여기는 너무 개인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팀은 성공한 팀.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플레이만 안 하면. 아 팀 플레이 좀 하면 세단 뜻이죠. 네. 근데 다 분석하신 거예요? 어? 그럼 분석할 수. 아니 나는 방송 보고 하는 거지. 나도 안 봤어. 우리 팀 하기도 바쁜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YBX FC. 자 일단 당구장이 100대 심하고. 자 이제 일단 롤 또 캐스터로 유명한 당군형님이 이제 또 맡고 있고 맨유 팬이죠. 그쵸. 자 여기는 잘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나나문 이제 시작한 녹초 그리고 두칠 그리고 FC 온라인 BJ 뭐 세월 그 다음에 솔직히 한결 개잘하고 최근초 오른쪽 윙 잘하고 제수피기도 이제는 멘탈 좀 잡았고 네, 전체적으로 솔직히 다 잘해요 이제. 여기는 워낙 오래 했고 플레이가 딱 그 약간 뭔가 약속된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적고 중앙 세트피스 네. 아 세트피스도 그렇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가다가 적고 중앙 이게 사실 형님 저희가 연습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되는 팀이 여기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승 후보로 또 알려져 있고 네. YBX 뜻이 겉보기 너무 멋있는데 연병하지 마라 연병 X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도 너희 연병 떨지 마 이런 뜻인데 그만큼 이제 주장 그리고 감독의 생각이 투철하게 좀 담겨 있는 팀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YB의 연병이었구나. 네. 다음이요. 다음 보겠습니다. 간바치 FC입니다. 자 저희는 사실 이제는 저희가 원래 우승 후보였는데 이제는 평준화 되는데 유일하게 추 한 명이 있는 팀. 저 혼자. 오 그러네. 하지만 그 남자도 게임 실력이 가장 없는 BJ로 유명 감스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단추 왼쪽 풀백, 달타 왼쪽 윙, 딸기 슈몽이 오른쪽 윙, 르니 센터백, 막냐 스트라이커, 문모모, RCM, 유소라, 알비, 언사이, CK, 임유진 오른쪽 센터백, 타루 윙이고요. 투양츠, CDM 그리고 히츠메 오른쪽 풀백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중간중간에 일들이 많았어요. 코치한테 딸기 슈몽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지 않고 안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춘향치라는 사람이 멘탈이 안 좋아서 네. 무슨 선수 하나 때문에 감독이 빌빌 기어야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히츠메하고 저하고 오해도 있었고 예. 하지만 이건 뭐 뚜껑 이제 열어봐야겠습니다. 왜냐면 네.
조를 지금부터 자 이제 넘겨주시고 하면 자 넘겨주세요. 조를 말씀드릴 텐데 네. 자 예 좋습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원래대로 네. 자 이렇게 조가 있습니다. 근데 세 개 조로 돼 있어요. 왜 여섯 개 팀이지? 8강이 아니지? 자 뭐냐면 한 조에 세 개 팀씩 들어가거든요. 오. 그래서 풀리그를 해서 1, 2등만 진출해요. 아~ 그러면 4개 팀이 진출하는데 그쵸? 4강전 형식으로 해서 그때는 한 판 그리고 결승만 3판 2선 아~ 네, 4강전 토너먼트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부터 직접 뽑고 나서를 저기 A팀에 한 명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뽑지 않고 로기나씨가 다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섞어주세요. 누가 뽑아주세요. 네 누가 뽑겠습니다. 자 팀 먼저 뽑겠습니다. 네. 어떤 팀이 먼저 들어가게 될지 뽑았습니다. 자 팀 자 어떤 팀일지 첫 번째 팀은요 간바스야 FC입니다. 자 과연 간바스야 FC 자 어디로 들어가게 될지 바로 조를 뽑아보겠습니다. 눈 감고 네 눈 감겠습니다. 자 간바스야 FC가 들어갈 조는요 아 이거 개막전 되려나 제발 B조입니다! 와! 다행이야!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다시 한 번 돌려주시고. 자, 이 녀석 계속 뽑아보겠습니다. 자! 과연, 그 다음 팀은요? 제발. 요거다. 요게 날 물었어. 자, 다음 팀. 이제 스크림 안 됩니다. 빵FC입니다. 자, 만빵팀입니다, 만빵팀. 빵FC 어디로 할까요? 만약에 여기에 또 똑같은 알파벳 B가 있다면 간바스야 만날 텐데요. 제발 B. 에이조입니다. 에이조입니다. 차라리 YBX가 저희 집에 오는 것도 미지용. 아 그래 그래. 네. 오케이 자 좋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뽑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저희는 자 일부러 로기다 불렀습니다. 네. 다음. 와우. 이번 조는요? 지하돌 FC입니다. 오케이 자 홍타쿠 가습기 팀이죠. 홍타쿠 가습기 홍타쿠 가습기 팀이 갈 곳은 차라리 근데 이거는 진짜 B조 와야 돼. 자 이거 저 이거 보약팀 제발 보약팀 저희 입장에서 원하시는 대로 됐습니다. B조입니다! 제발! 가만! 오케이! 자 다음 뽑겠습니다. 자 요 녀석 요것 봐라. 자 누구지? 서로 좋아한다고? 응 너희 졌어. 자 이번에는요 테네프스입니다. 오 저 뽀뿌 형님 팀이죠? 테네프스 네 도치야 뽀뿌 도치야 뽀뿌 형님 팀인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뽑죠? 에이저입니다. 와, 자 이렇게 되면은 네 B 하나 A 하나씩 뽑고 있네요. FC 빵 FC FC 온라인 이제 선후배간의 싸움이죠. 예, 빡텐 묶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YBX 아직까지 안 나온 가운데 우승 후보 축구로 치면 스페인. 자 YBX 어느 팀에 나올 것인가? 제발 A. 자 두 팀이 남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 팀은 만들어지겠고요. 제 손에 마지막 종입니다. YBX입니다. 와, 제발. 과연 제발. 자 YBX가 제발. 자 어디로 가게 될지 눈 감고 뽑아보겠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예요. A냐 B냐 선택했습니다. 자 마지막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YBX? 저는 B 와도 돼요. 어차피 1, 2등이 네. 나가니까 B 와도 돼. 와도 돼요? 네. 그럼 가겠습니다. B죠. B 와도 되니까 B죠. 자 그러면 예, 마지막 카드 당연히 서겐박 FC고요. 서겐박 FC 예, 보여줘야죠. 네,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A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신 완성이 됐어요. 대신 완성됐습니다. 네, 8월 5일날 예선전 풀리그 그룹 A와 그룹 B가 풀리그를 통해서 경쟁을 펼치겠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각 조의 1, 2등이 8월 7일날 세미파이널 4강부터 시작을 해서 파이널 결승전까지 토너먼트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 4강은 지금 이것만 보시면 이제 오해하실 것 같은데
4강 다시 추첨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네. 추첨. 4강 챔스 대진처럼 다시 추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다시 안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크림도 금지고요. 오. 자기 연도기랑만 무조건 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이제 뭐 리그 친선 경기를 예, 공식 게임처럼 FC 온라인 그렇게 돌리시던지 이렇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 날짜는 월요일 그 10시 반 이후로 하기로 했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각자 그 팀마다 일정 선수들 시간이 있는데 다 10시 이후로 되시는 분이 많고 보통 다 늦게 시작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은 1,000만 원이고 2,500만 원을 하려 했는데 EA에서 1,000만 원 이상 대회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허락을 받으려면 좀 제가 좀 빨리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급하게 이거를 시작하고 대회까지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근데 개인 뭐 이렇게 개인 펀딩 받는 건 되거든요. 팀마다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해주시고 2등 상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게 한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8월 5일부터 시작되고 8월 6일은 없고 8월 5일 조별리그 풀리그 8월 7일은 이제 그 4강 결승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강까지 네. 다 단판이고요. 결승만 3판 2선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대결 미션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대결 미션. 자, 이거 진짜 저희가 우승하면 자, 이거 우승하면 이제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누구 한 명이 걸어주시고 야, 걸면 여기다 좀 해줘. 아, 도전 미션, 도전 미션. 대결이 아니라. 자, 체인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꺼주시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한번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걸려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는 야, 이거 오케이, 대기 중. 오케이, 이거 9일, 9일로 됐다. 9일로 좋다, 좋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한을 일단은 9일로 걸어놨고 자, 여기 한 번씩 다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금 펀딩.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렛츠고! 자, 자, 아직 안 하죠, 올림픽? 올림픽 아직 안 하죠?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323. 브라징이님 도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이게 우승했을 때 저희가, 가져가, 우승 안 하면 다시 올려드립니다. 도전 미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벌써 2,000개! 오케이, 티아령님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애들한테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한 번만. 흥태진님 도전 미션 별풍선.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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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좀 주시고, 이건 아마 펀딩은 계속 받을 거예요. 대회 전까지 여러분들.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만 퇴근해보겠습니다. 고일당님 도전 미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